안녕하세요. 광남연대 신통원입니다. 최근에 안쪽 무릎에 통증을 호소하고 쩔뚝거리는 분이 많아서 그 안쪽 해부학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무릎 내측 통증의 원인은 보시면 여기 싸고 있는 이 인대, 측부인대 손상이 있는 경우, 또 반월판에 손상이 있는 경우, 싸고 있는 힘줄에 손상이 있는 경우, 신경에 손상이 있는 경우 등이 있겠습니다. 자, 내측 측부인대는 이렇게 쭉 이렇게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퇴골과 경골을 싸고 있는 이 부위에 위치하고 환자분은 주로 이쪽에 통증을 호소합니다. 자, 60대 여자 환자분이 무릎이 붓고 쩔뚝거리면서 그래서 연골 주사를 맞았는데 효과가 전혀 없었습니다. 초음파로 보니까 측부인대 염증이 생기고 부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위에 PDLM과 신경치료해서 통증이 사라지고 절뚝거림이 사라졌습니다. 자, 내측 측부인대는 무릎의 내측에 있는 것으로서 대퇴골과 경골을 연결하는 것으로서 슈퍼피셜과 딥레이어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초음파로 보시면 인대가 손상 있는 게 보입니다. 자, 두 번째 환자분은 힘줄 손상입니다. 그래서 힘줄은 환자분이 이쪽에 통증을 호소합니다. 자, 보시면 힘줄이 여기에 붙어요. 그래서 이 부위에 세미 멤브라너스, 사스터리우스, 그라실리스가 여기 붙습니다. 그래서 이 부위에 손상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초음파로 보시면 부어 있고 손상이 있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위에 PDLM 주사 또 신경치료로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자, 70대 남자 환자분이 반월판 손상으로 이제 진단받고 수술을 권유받았으나 분노를 오셨습니다. 그래서 초음파로 보니까 반월판이 손상돼 있고 그다음에 옆에 측부인대에 부어 있는 게 보입니다. 초음파로 보시면 반월판 손상 또 옆에 측부인대 손상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분은 여기 보시면 퇴행성도 심하고 연골이 닳아서 콘주런 주사 또 PDLM 주사 치료해서 지금 통증이 많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자, 내측 통증의 원인은 다시 보시면 자, 측부인대 손상, 반월판 손상, 또 여기 힘줄 손상, 신경 손상 등이 있습니다. 이것이 원인입니다. 그래서 무릎 내측 통증의 치료는 여기 부어 있고 염증이 있기 때문에 약물 요법, 물리치료가 중요하고요. 그래도 낫지 않을 때는 신경치료 혹은 인대강화주사가 아주 좋은 치료입니다. 아주 심할 때는 수술해야 되고요. 재발 방지 위해서는 스트레칭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자, 힘줄이 염증인 경우, 힘줄이 염증인 경우는 잘 만져보면 아픈 데가 있고요. 초음파로 보시면 부어 있는 데가 보입니다. 그 부위에 신경치료 해주면 아픈 데를 찾아서 주사를 놔주면 붓기가 빠지고 염증이 사라지고 통증이 사라집니다. 초음파를 보면서 손상이 있는 부위 주위에 치료 약물을 주사합니다. 자, 콜라겐 주사는 혹시 이제 그 무릎 주위에 힘줄이 파열됐을 때는 이렇게 초음파를 보면 보입니다. 그럴 때는 이 부위에 콜라겐을 주사해주면 콜라겐이 상처가 빨리 아물고 통증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 혹시 인대 이쪽에 이렇게 힘줄이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초창기에는 약물 요법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이 부위에 포도당 주사 혹은 PDLN 주사가 좋습니다. 이런 주사들은 항염작용과 재생효과가 있고 또 조직재생효과가 있기 때문에 효과가 좋고요. 또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자, 퇴행성 관절 환자에게 프로롤 주사를 했더니 좋아졌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자, 연골이 원인인 경우 나이가 들거나 혹은 다칠 때 연골에 손상이 있을 때는 연골을 보충제는 연골 주사를 해줍니다. 최근에 나온 콘주란 주사도 좋습니다. 콘주란 주사도 재생 효과가 있고 윤활 효과가 있고 무릎 보호 효과가 있습니다. 부작용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스테로이드 주사는 이렇게 무릎이 퉁퉁 부을 때 효과는 좋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 주사는 스탠리 램 선생이 이제 동영상인데요. 무릎 내측에 비콘달 쪽에 신경과 인대가 많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쪽에 주사를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면은 너무 깊게 하면은 환자분이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약간 바깥쪽으로 요새는 이렇게 해서 주사 치료제를 주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초음파를 보면서 관절 강에 주사합니다. 자, 오늘은 무릎 내측 주사의 종류를 알아보았습니다. 무릎 내측 주사 종류는 원인에 따라서 치료가 달라지고요. 혹시 심줄이 원인일 때는 근육이완 주사, 파열됐을 때는 콜라겐 주사가 좋고요. 인대 손상했을 때는 포도당 주사나 피달린 주사가 좋습니다. 연골에 손상했을 때는 연골 주사나 콘조런 주사가 좋습니다. 각각 그 부상의 부위에 따라서 치료를 하면 효과가 훨씬 좋아집니다.